10시 39분이에요. 10시 39분. 지금 2시간을 더 넘게 달려왔는데, 자, 장사슴벌레 있죠? 참사슴벌레를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자, 오! 오, 여기 장수뱅이 있습니다. 오! 왔다가, 왔다가, 오씨. 오! 자, 장수뱅이 한 마리가 있어요. 야, 우와, 장수다. 강원도에서 장수라니. 자, 잡아놓은 게 있는데, 와, 이게 너무 크다, 얘네. 자, 이 친구는 죽어가서 이건 풀어놓을게. 자, 여기에 지금 장스프링이 소용도 있고요. 자, 오, 신기하다. 사실 장사슴벌레 잡으러 왔는데 자꾸 다른 게 잡히네요. 저 하늘소는 풀어줄게요. 아, 너무 발발돼서 그냥 풀어주고요. 자, 지금 장수풍뎅이랑 지금 참사슴벌레를 잡고 있습니다. 와, 아, 여기도 있네요. 와, 왜 이렇게 장수풍뎅이가 잡히지? 저는 분명히 참사슴벌레를 잡으러 왔는데 장수풍뎅이가 잡히고 있어요. 자, 그래도 뭐 다 좋습니다. 네, 우선 다 잡을게요. 자, 오, 크다. 개 큰데? 자, 통 없나? 어, 나는 지금 참사슴벌 잡을 줄 알았는데 얘 지금 통이 너무 작아, 얘네한테. 오, 잠깐만, 내려봐. 어, 여기 뭐 있는데? 오, 이거 왕바구니입니다. 오,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건데 이것도 잡아봐야겠다. 자, 아, 뜨거, 뜨거, 뜨거. 아, 뜨거, 뜨거, 뜨거. 아, 왜 이렇게 힘이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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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얘네 장난 아닌데? 와, 씨. 와,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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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우선 다 둡시다. 얘 풀어줘야겠다. 아, 얘 장난이다. 잠깐만. 얘는 풀어줘야겠어요. 아, 힘이 너무 좋네. 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오, 오, 지금 하늘에서 떨어져서 지금 장수풍뎅이가 있는데요. 우와, 진짜 크다. 우와, 이거 진짜 커. 우와, 진짜 멋있다, 이거. 근데 옆에 죽어 있어요. 이게 찻길이라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찻길이라 이렇게 죽어 있는 풍뎅이들도 있습니다. 네. 아, 지금 채집한 지 한 20, 30분 정도 흘렀는데요. 20, 30분 정도 흘렀는데,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아, 나, 그래가지고, 지금 장수풍뎅이를 약 10마리 정도 지금 잡았어요. 미끄니 하늘소랑, 뭐, 장수풍뎅이들을 좀 잡았는데, 지금 참사슴벌레가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근데, 비가 오는 바람에 지금 참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계속 돌고 있습니다. 네, 가로등을 돌고 있고요. 지금 2시간 반을 달려왔는데 이렇게 돌아갈 순 없는데 비가 옵니다. 오, 지금 휴게소에 들렸는데, 여기 춘천 휴게소에 들렸는데 여기에서도 장수풍뎅이가 있네요. 와, 장수풍뎅이는 엄청 많아요. 지금 어딜 가나 장수풍뎅이가 있네요. 여기 휴게소 아닙니다. 네. 신기하네요. 와, 지금 여기 비 떨어지는 거 빗방울 보이시죠, 여러분? 지금 비가 오는데도 열정적으로 채집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 이거 검정 하늘소네요. 자, 이런 검정 하늘소도 다 잡아갑시다. 검정 하늘소 잡을 수 있겠죠? 자, 계속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오, 이거 분수 이쁜데요? 여기는 지금 춘천 휴게소입니다. 춘천 휴게소. 아, 와, 진짜 이번에는 집에 가는 길에 휴게소를 또 들렸는데요. 여기 톱사슴벌레 암컷이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에 지금 톱사슴벌레 수컷이 있네요. 톱사슴벌레 수컷. 자, 오, 이런 데가 있네. 자, 이런 데 붙어 있어요. 자,
잡았습니다. 이야. 자, 이게 지금 비가 와서 그런지 후광이 미치네요. 후광이. 자, 우선은 잡았습니다. 짠. 자, 이렇게 휴게소나 이렇게 시골 있죠. 뭐 강원도나 뭐 이렇게 할머니 집 놀러 가거나 이런 시골 같은 데 가시면요, 이렇게 가로등 불빛이 하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쪽을 파악을 하셔서 한번 달려드는 게 좋습니다. 네,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가보는 거예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다가 만약에 불빛이 좋은 불빛이면 사슴벌레가 꼬이곤 하니까요. 네, 저도 항상 성공하거나 많이 잡는 건 아니에요. 저도 진짜 많이 잡기 위해서 저도 많이 돌아다니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불빛은 되게 자리는 좋은데 불빛이 그렇게 벌레가 많이 꼬이는 그런 불빛이 아닌가 봐요. 자, 없네요. 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잘 찾아봐야 돼요. 없습니다. 오! 뱀이다, 뱀. 오! 헐! 여기 여러분, 여기 뱀. 오! 대박. 오씨. 그 구렁이 같은데? 머리가 독사 같이 나오고 구렁이 같은데요. 와. 와, 깜짝이야. 오. The farmer in the dell. 설마. 오. 저 여러분 드디어 경사슴벌레를 잡았습니다. 오. 대박. 와. 와. 멋있는데 여러분. 와. 이쪽 풀숲에도 이렇게 사슴벌레들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또 이쪽도 한번 돌아다녀 볼게요. 아, 여기 아까 근처에 뭐가 날아다녔었거든요. 오! 오, 대박! 오! 오, 경사다! 오, 여러분, 여기 경사슴벌레 있는데요. 와, 역시 강원도 쪽이 확실히 사슴벌레들이 서식을 하네요. 제가 채집을 많이 못 해봤는데요. 여기 와서 드디어 경사슴벌레 찾았습니다. 네, 아, 이제. 사실 지금 한 마리만 잡아도 기분 좋았을 판인데 지금 톱사슴벌레도 잡고 아까 소형도 잡았잖아요. 소형은 이제 휴게소에서 잡았고요. 요거는 이제 산 줍줍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물 묻어 있죠. 얘가 비를 맞았어요. 비를 맞았지만 그래도 이 친구들이 잘 있어 주니까 너무 기쁘네요. 와. 근데 암놈도 잡고 싶은데 암놈이 없네. 자. 와, 이게 진짜 멋있다. 자, 와, 근데 지금 시각이 지금 거의 2시가 다 돼가요. 제가 그래가지고 오늘 채집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채집 물품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채집 물품은요, 지금 여기 톱사슴벌레도 있고 그 다음에 경사슴벌레 그리고 장수풍뎅이 애사슴벌레도 아까 많이 잡았어요. 그리고 이게 왕풍뎅이인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 풍뎅이도 잡혔고요. 지금 이 친구 장수풍뎅이가 진짜 커요. 와, 어, 얘 싸운다. 어, 떨어뜨려 놔야 되는데. 야, 싸우지 마. 아, 아빠. 오, 진짜 사납네요, 진짜.
그 다음으로는 아까 장수풍뎅이를 잡았던 것들인데 지금 와 뒤집혀 있고 난리가 났네요. 그리고 아까 잡았던 뭐 톱사슴벌레도 여기 들어있고. 와 근데 다 어디 갔지? 차에 탈출했나? 아까 잡은 거에 비해서 많이 없네요. 지금 톱사슴벌레, 여기 톱사슴벌레 암컷, 뭐 애사슴벌레, 그리고 미끄니 하늘소 이런 식으로 해서 장수풍뎅이 암컷이랑 해서 잡아봤습니다. 오늘 채집을 이동 거리가 너무 길어서 사실 채집 시간은 매우 적지만은 지금 매우 놀라운 결과예요. 이 정도면 굉장히 만족을 하고요. 우선은 필요 없는 개체들이나 그런 개체들, 그 암컷들은 다 방생을 해줄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채집할 때 궁금하신 점이나 뭐 사육한 때 궁금하신 점 있으면 좀 자세하게 적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더 재밌는 영상을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